정중하게 패받치고 경례 가자. 오랜만에 했는데 괜찮았어요? 자리에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킬 차례네. 내가 요거 한번 치고 나서 뭐 한다고 그랬어? 엽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부터 엽 먹는 사회. 사랑하고 바보같이 착한 사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합시다.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바로 우리 이제 다홍이품바 나와갖고 공연 한번 할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박수 한 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은 요번에 이왕 부르는 거 저 노래로 한번 할게. 내 청춘아라는 노래가 있네. 네, 이게 사실은 여기 보이시죠? 우리 현수막 제1번 타자. 네, 남자각설 1번에 단장 이재주 해갖고 이렇게 딱 돼있는데 우리 단장님이 여기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오네. 왜 그러냐니까 여기 오기 전에 큰 수술을 받아갖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갖고 토요일 날 온답니다. 그래갖고 무슨 수술을 했냐고 전화해보니까 포경 수술을 해갖고 내일이 실밥 푸는 날이라 안 와요. 그래갖고 제가 하는데 이왕 부르는 거 우리 단장님 노래 한 곡만 하고 그러고 나서 저기 뭐야 바로 우리 다홍이품바 나 다홍아 이제 준비해 그래갖고 우리 다홍이품바 나와갖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모셔봐 드릴게요. 그래도 괜찮다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리고 내 청춘아라는 노래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한 6년 정도 됐는데 우리 단장님도 후두암이 걸리면서 이게 음반을 또 이렇게 홍보를 못하고 저거 하다가 요즘에 이제 공연도 좀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같이 일하는 또 단원의 마음으로서 누나 뭔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여 아프연단의 마스코트 다홍이 나와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다홍이 끝나면 바로 우리 삼식이품바님 나와갖고 공연 한번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더운 날씨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차례 경례 갑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자 준비됐냐? 마이크 딱 준비해갖고
지금부터 우리 아리랑 품바 공연에 마스코트